아, 이렇게 굉장히 가슴 따뜻한 인터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. 네, 모든 뭐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또 감독들이 지도자분들이 사실 어느 제자 하나 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겠습니까? 네. 그만큼 모든 팀, 모든 감독님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삼척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회가 펼쳐질 수 있게끔 모든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줄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현대청운중학교 좋은 결과 또 예성여중과 결승전에서 잘 보여주면서 결승전 우승을 차지한 현대청운중에게 축하하다라는 말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2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중등부 결승전. 이 울산현대청운중이 3년 만에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남윤성 해설,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주민등록증
Yeah.
시작할 거지.